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세상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날은 비오는 금요일입니다. 비오는 금요일에 오후 5시 언더스탠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권순우 취재팀장이 현대모비스 사업부 분할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야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바로 잠시 후에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 TV 권순우 팀장입니다. 오늘 장순원 팀장님 진행 나오셨습니다. 소개를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장순원 팀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승찬 대표 없이 일주일을 해봤더니 예. 괜찮아요. 아, 이제 적응이 좀 돼서 없어도 되겠죠? 아니요. 아니, 물론 있으면 좋지. 뭐 있으면 좋으나 네.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니다. 올해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참 큰 문제였고 화요일 되면 이번 주 어떻게 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뭐 없어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네. 좀 다른데. 예. 오늘은 현대 모비스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중요합니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아, 이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맞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자동차 관련한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전 그거 꽤 큰 문제 같아요. 전기차 보조금 한 1,000만 원 못 받게 되면은 이게 뭐 자동차를 팔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행 기간을 두고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이제는 뭐 이등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좀 기분이 나쁜데 이등형 딱 사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발효가 됐거든요. 그럼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와 못 받는 전기차를 분리를 해놨는데 미국에서 안 만든 전기차는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울산 공장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뭐 벤츠나 BMW, 아우디 같은 경우도 이게 차대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입력을 해봐야 돼요. 내 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인지 아니면 유럽에서 수출한 차인지 네. 이런 걸 만들어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매출상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가 그 현대차 그룹이 그 미국에다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10조 넘게 투자하겠다. 네. 그리고 네. 뭐 이든영이 막 어우 땡큐 땡인데 뭐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막 그랬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는 25년부터 거기서 나올 건데 차가. 네, 예. 근데 이거를 바로 적용을 해버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공장 지었습니까? 아니면 짓기로만 했습니까? 짓기로 했죠. 땅만 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이 정도 되면 예. 아 우리 뭐 이러고 이런 식이면 우리 공장 못 짓는데? 라고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거 일자리 못 만들어드리겠는데요? 뭐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울산 공장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예. 여기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게 노조하고 협의가 양쪽의 투자를 같이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양쪽이 투자를 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그럼 국내 생산을 너무 줄이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를 갖게 되잖아요. 아, 전기차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의 전기차 공장도 새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예. 그럼 혹시라도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한국 거는 한국에서 만든 건 안 쳐준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그 생산 공장을 만들긴 해야 되겠지만 규모 면에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다 멘붕입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만 지금 서로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국을 네. 미국 땅이라고 생각해라. 아 그러니까 우리 되게 친하지 않냐 우리 FTA도 네. 했고 그러니까 그냥 50 몇 번째 주로 생각해라. 그리고 거기 우리나라 미군도 우리나라 와서 밥도 먹고 술도 그렇기도 먹고 하고. 나라도 지키고 네. 뭐 사우나도 하고 막 그러고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건 미국이다. 미국 땅으로 치자. 뭐 생산지만 하자. 뭐 이렇게 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악재가 하나 있었고 네. 지금 제가 그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를 좀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 빠졌습니다. 모비스, 글로비스, 현대, 기아, 뭐 오토에버 뭐 다 빠졌어요. 네. 기아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지배구조 이슈와 비슷하게 좀 지배구조 이슈로 비화가 되면서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 저거는 미국의 전기차 이슈와는 무관하게 빠진 거.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발생을 해서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빠진 거는 지배구조가 관련한 이슈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게 좀 얘기가 좀 새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현대 모비스가 이게 뭐 지금 그 사업 구조 개편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직원들한테 자회사 갈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투자자들의 반응이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 발생을 하면은 대주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투자자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삼성 SDS를 이재용 부회장이 팔아서 그걸 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 SDS 주가를 올리겠지라고 해서 그걸 또 다 같이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대주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올리고 싶지 않아도 올라가겠죠. 감사하게도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은 정의선 부회장이 글로비스 지분을 팔아서 모비스 주식을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글로비스 주가가 오르고 모비스 주가가 빠지는 경향을 좀 보였어요. 그동안은 정의선님에게 유리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자들도 같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온 현상을 보면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매도. 이런 그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큰 거는 못 산다. 안 갖고 있겠다. 그러니까 글로비스도 빠지고 모비스도 빠지고 현대차도 빠지고 기아도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이게 그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라고 좀 얘기가 처음에 흘러나왔었냐면은 부품하고 핵심 그러니까 모듈하고 핵심 부품 제조 분야를 분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현대 모비스의 어떤 사업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앞부분은 오해라는 부분들을 밝혀드리고 뒤에 어떤 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모듈 사업부인데 이게 셰시하고 칵핏하고 프론트엔드 모듈이에요. 어떤 거냐면 제일 차체가 되는 그 부분들이 샷시인데 이게 그 각종 부품 회사로부터 그 부품을 쫙 모아요. 모비스가. 그래가지고 이걸 모듈화를 시켜서 그 샷시 모듈을 놓고 앞 위에다가 카핏 여기 우리 운전대 있는데 거기 하나 놓고 그다음에 앞에 프론트 모듈 앞에 그 범퍼하고 이런 걸 딱 놓고 그리고서 이제 현대차로 보냅니다. 그럼 네. 현대차에서 거기서 뭐 의자 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네. 모듈 사업부예요. 받아서 조립하는. 그리고 부품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 저 헤드램프. 헤드램프는 모듈에도 들어가지만 현대차가 현대모비스가 직접 만들기도 해요. 직접 만들어서 뭐 다른 자동차 회사에다 납품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거는 조향 운전대하고 그 밑에 들어가는 부품들 요런 것들도 만들어요. 조향 기능. 그리고 현가라 그래 가지고 이게 서스펜션. 이게 그 충격 을 뭐 차가 접촉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품들은 부품별로 따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고서 이제 AS 사업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업부 세 개 중에 이 모듈하고 부품 부분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80% 정도가 돼요. 네. 그 나머지 이제 AS가 한 20%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분사 얘기가 나오고 모듈이랑 부품을 뗀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80%를 띄겠다는 거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그 물적 분할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LG엔솔 사태 이후에 물적 분할이란 물만 나와도 우리는 굉장히 좀 공포를 갖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체 매출의 80%를 떼어내려고 한다. 네. 그럼 또 저거 하려나 보다. 이제 모비스도 줄여가지고 먹기 쉽게 만들라 그러나 보다. 또 글로비스 팔아가지고 모비스 또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왕창 지분사도 늘리려나 보다. 이 공포가 확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쫙 그 주가가 다 같이 빠지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지배구조 이슈가 아니라 노무 이슈가 좀 있었어요. 노무 이슈. 네, 노무상의 이슈. 이게 어떤 거냐면은 현대 모비스의 이제 제조를 하는 그 방식을 보면은 현대 모비스가 연구 개발을 하고 생산 설비를 깔고 이제 물건을 갖다 팔고 하는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그 현대 모비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대 모비스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 외부의 어떤 협력 업체로부터 그 직원들이 와서 거기서 생산을 하고 여기서 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현대 모비스의 지시를 받아서 현대 모비스랑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현대 모비스 직원이지 왜 우리가 협력 업체 직원이냐라는 불법 파견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불법 파견 이슈가 뭐냐면은
도급이 있고 파견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급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째로 다른 회사한테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회사가 와서 그 일을 하겠죠. 우리 네. 회사의 일의 일부를 그 회사가 네. 하는데 그 회사 직원들은 그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 현대모비스 말고 자기 어느 회사나 아. 네, 어느 네, 그렇죠. 현대모비스 직원이 아니라 네, 네. 도급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돼요. 네. 집에 도배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러 사람 부르면 네. 그렇게 일하죠. 그렇죠. 와서 일하지만 네. 저한테는 묻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하고 밥 먹으러 나가시고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네. 알아서들 하시니까. 아니 뭐 짧은 값은 좀 드려야 네, 도배를 잘해 주시죠. 그게 도급. 네. 그리고서 이제 파견은 우리 회사 일을 하는데 사람을 파견받는 거예요. 네. 그럼 그 파견된 분에게는 우리가 아 그럼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전 저렇게 해주세요. 이제 뭔가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가사 도우미 같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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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는 거 해주십니다. 근데 진짜 비유의 달인이시네요. 뭐 쏙쏙 들어옵니다 머리에.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파견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파견 직원을 2년 이상 그 파견 직원을 받아 쓰게 된다면은 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도급 계약 직원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파견 직원이 되면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우리가 이제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네. 근데 이게 도급이냐 파견이냐를 그 회사에서는 도급이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업무상의 지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명령할 것이냐, 통제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좀 묘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직원들, 도급 업체의 직원들이 여기다 소송을 계속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우리가 이제 2년이 지났다 나는 네. 그리고 사실상 나는 업무 지시를 원청으로부터 받았다. 네. 그리고 원청의 그 시스템들 있잖아요. 생산관리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해서 거기 나온 지시대로 나는 행동했다. 네. 그러므로 나는 파견 직원이고 2년이 지났으니까 나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달라. 이런 소송들이 각 여러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현대제철, 포스코, 글로비스 이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했을 때 이번에 그 현대모비스가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울산, 화성, 광주 이게 모듈 부품 공장마다 그 전문사가 다 각각 따로 있어요. 예. 공장별로 모듈에 따로 있는데 도급 전문사가 공장별로 따로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를 이제 그 모듈 쪽에 있는 전문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현대모비스가 회사 하나를 신설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회사 이름은 모듈 생산 회사. 뭐 협력회사, 모듈 통합회사라고 네.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회사 모듈 통합 계열사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회사를 신설을 해요. 예. 네. 그러면은 그리고서 이제 그 도급 업체한테 계약 해지를 합니다. 그럼 도급 업체는 더 이상 일감이 없어지겠죠. 예. 네. 그럼 도급 회사 직원들은 그럼 그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도급 회사를 예, 도급 회사를 퇴사하고 예. 현대 모비스가 만든 모듈 통합 계열사 자회사로 입사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 회사 같은 경우도 부품 회사와 그러니까 부품 공장에 전문 회사들이 따로 있었는데 네. 그 전문 회사를 퇴직을 하고 이제 새로 부품 통합 계열사에 입사를 하는 그럼 도급 업체 직원이 아니라 현대모비스 자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거면 현대모비스 직원으로 입사시키지 왜 자회사로 입사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 노무상에 좀 이슈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 본사에다가 직접 하지 이것도 네. 계열사로 하냐 그랬을 때 사실 이 문제를 아 뭐 윤리적이거나 이렇게 노동 친화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그 근로조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도급 업체의 어떤 급여 테이블과 네. 현대 모비스의 급여 테이블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직접 고용을 했을 때 생겨나는 노노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여기를 그대로 다 끌어올렸을 때 회사의 비용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근로 조건이 도급 업체에 비해서는 좀 좋게 조건을 책정을 할 거다. 그렇다고 해서 모비스 수준으로 다 맞출 수는 없으니 자회사를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좀 노무 관리의 비용 절감, 그러니까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죠. 도급할 때보다는 비용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네,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 현대 모비스 자회사 두 개 표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현대 모비스 말고 모듈 통합 계열사에는 예. 원래 모듈을 만들던 현대모비스 정직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 가죠? 예. 그럼 어차피 그분들하고 섞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 급여는 있을 거고 노노 갈등이 있다면 거기서도 똑같이 있을 거고 그리고 모비스의 자회사인데 임금 테이블 체계를 얼마나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지. 그러니까 저걸 핑계로 그냥 모비스를 상하로 지주회사 즉 지분 가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해서 지주회사를 가볍게 만들어서 그걸 정의선님한테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네. 그 모듈 통합 계열사로 빠져나가는 기업 가치가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가 이렇게 있을 때 모듈 통합 계열사라는 게 뭐든 현대 모비스가 기존에 하던 업무에 기업 가치 있는 일부를 밑으로 떼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도급 회사가 하던 부분들을 통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의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어차피 새로 만들어서 도급 회사들이 통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모비스에 있는 일부가 마이너스가 돼서 자회사로 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내려보내기 쉽겠죠. 근데 그 문제도 사실 회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 모듈 통합 계열사는 100%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 현대 모비스의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변하는 건 없어요. 그게 물적 분할이잖아요. 그렇죠. 물적 분할 자체는 원래 100% 자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구글 밑에 있는 뭐 저 알파벳 밑에 있는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거 100% 자회사로 있을 때 알파벳을 껍데기 회사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물적 분할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은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하는 거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하기 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LG화학에서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분할했을 때 생겨난 문제였거든요. 물론 그것도 연결재무제표상으로 기업가치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평가적인 측면에서 워낙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분할을 했기 때문에 모회사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오해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듈 사업부 전체를 떼어서 계열사로 보낸다.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도급 회사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라 그러면 모비스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요인 일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아까 그 이프로님 말씀대로 네. 이거를 가지고 또 나중에 뭐 지배구조에 좀 써먹을라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뭐 의심을 하겠다 그러면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거를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알아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지배구조 개편, 그러니까 사업구조 개편에 지금 당장 급한 일이 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그럴 개연성의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 또 사실 뭐가 또 하나 얽힌 게 있었냐면은 이게 이거는 이제 뭐 뇌피셜과 썰을 그냥 다 섞어가지고 시장 통해서 그냥 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얼마 전에 그 42-이라는 자율주행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송창현 대표 여기 이것도 원래 시드를 현대차 그룹이 냈던 회사인데 그 송창현 사장님을 원래 그 42-이 대표인데. 또 현대자동차에서도 사장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야, 그 두 개 회사가 뭐 사장이야? 뭐 이렇게 되는 좀 이상한 상황이 됐었는데 네. 얘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을 통합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현대차 안에 있는 일부 소프트웨어 파트들을 42-에다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아 현대차가 자율주행 부분을 분사를 하려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 42-을 중심으로 해서 분사를 해서 요걸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또 상장을 시킨다거나 네. 뭐 이런 걸 하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소문이 좀 나가지고 그거에서 그 제가 그 내용도 좀 알아보니까 현대차 자율주행 파트 부분의 직원들이 또 동요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사내 설명회를 열어서 임원이 진짜 자기 핸드폰 번호 적어주면서 내 진짜 아니다. 자율주행 부분 분사 안 할 거니까 네. 거기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전화를 해라.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같이 섞이다 보니까 아. 혹시 뭐 자율주행 부분과 뭐 보선 다이나믹스와 뭐 현대 모비스의 뭐 모듈이랑 부품 제조 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연구개발 파트가 있거든요. 네. 테크 쪽. 그럼 요 테크 부분을 엮어가지고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하게 됐을 때 뭐 보선 다이나믹스 같은 거를 뭐 다른 시나리오로 상장을 시킨다면 보선 다이나믹스 지분의 20%를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좀 엑싯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들이 같이 막 얽혀 들어가면서 네. 현대 모비스의 지배구조 개편을 약간은 좀 기정사실화하는 그 주가 흐름을 좀 보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달 말에 포스코 불법 파견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예. 이게 무려 11년 만에 일어난 일인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후에 결론이 난 건데 여기는 어떤 거였냐면 광양 제철소에서 크레인으로 이제 만들어진 철을 운반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만 담당하는 별도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우리는 포스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강판을 만들 때 아연을 좀 집어넣거든요. 고급 강제 만들려고 아연을 집어넣는데 아연을 집어넣는 직원들도 또 있었어요. 네. 그럼 그 직원들이 아, 우리는 포스코에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급이 아니다. 파견이고 우리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을 전환을 해달라는 소송이 똑같이 네, 11년 만에 그 결론이 나와서 이거는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건 한 지난주쯤 나온 판결인 것 같은데 남양연구소 현대차의 남양연구소에서 전산 장비를 유지 보수하던 하청 노동자들이 나의 노동자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이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은 비생산 직군, 그러니까 제조업의 생산 직군이 아니라 연구소의 그 전산 장비 유지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비생산 직군이거든요. 예. 이 비생산 직군으로서 처음으로 이 고용 의무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 이전에 뭐 그 도급이다 파견이다 이게 굉장히 소송이 많아요. 이게 현대 뭐 그 이런 건에서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생산직에도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모비스가 그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모가지까지 차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지배구조 개편이 중요한 이슈일까? 아니면은 지금 당장 이걸 바꾸지 않으면 불법에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이거랑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 여기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나서 결국은 현대 그 제철도 거기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급직을 이렇게 해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재입사를 시키는 방식으로 여기 한번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게 또 글로비스에도 비슷한 일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얽히면서 우리가 이제 노무적인 이슈들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현대모비스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추진을 한 건데 1년에 그 다른 사건들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 테크 분야에 대한 어떤 사업 투자들이 여러 개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하고 얽혀가지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같이 좀 얽혀서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안에서 모비스 말고 지금 모비스 방식으로 그렇게 그 자회사들을 만들어서 그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다른 회사들도 있나요? 그렇죠. 현대제철 제철 말고 이제 글로비스도 그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몇천 명 단위의 고용을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네. 그 여기에 대한 소송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이게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점점 더 파견을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버티면서 대법원 판결하고 그러면 아까 11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1년 동안 그거를 견디기도 되게 어렵고 11년쯤 됐을 때 거기서 퇴직하시고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좀 외면하면서 지냈고 어떻게든 묵인하고 지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 그게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을 점점 파견을 인정해준다는 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예, 판결로 예, 직접 고용하라는 쪽으로 얘기가 가고 있는 거죠. 그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본사에다 직접 고용하고 별도의 임금표를 적용하면 어차피 연봉제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자회사 만들어서 고용하나 같은 월급 주기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똑같은 답을 드렸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직접 직원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현대모비스를 대변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직원을 직접 됐다. 그러면 노조를 같이 가입을 하겠죠. 그럼 연봉 테이블을 또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될 결국은 또 같아지게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조도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 위원장이 또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게 고연봉을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받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는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굳이 다른 법인으로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뭐 아니라면 아닌 거지만 되게 중요한 게 다른 법인으로 굳이 분류하니까 이 의심들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노사 이슈가 있나 보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보시면 예.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택했던 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도급 회사들을 취업시키는 방식이었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설치 기사를 파견으로 볼 거냐 도급으로 볼 거냐에 대한 논란이 생겼을 때 자회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좀 보편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모비스가 그 어떤 파견 도급 논란이 생겼을 때 보편적인 방식의 어떤
것을 택한 건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상하게 봤던 건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이걸 발표할 때 네. 이 발표한 내용이 조금 그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그렇게 발표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이게 그 뭐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대응을 위해서 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새로 만든 그 법인은 글로벌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갖춘 전문 제조사로 육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도급직들을 받는 그 회사를 어떻게 할, 왜 그 회사를 만드냐 그랬더니 글로벌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갖춘 전문 제조사로 육성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해할만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전문 제조사로 육성을 할 거면 그 모듈 부분을 내리고 부품 부분을 내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미래 모빌리티 얘기라 그러면 미래 가치가 높은 쪽을 분사를 해서 또 합치는 이게 이쪽에서 자주 사용하던 언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미래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물적 분할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미래적인 가치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건이구나라고 좀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좀 문구가 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저희가 사실 불법 파견 이슈가 있어서 불법 파견을 좀 회피하려고 만드는 겁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렇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건데 우리가 아 이거 법 어기는 거 좀 예전 우리가 그동안 법을 좀 어겨와서 그거를 좀 정상화 시키려고 합니다라고 발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거를 뭐 글로벌 수준의 어떤 제조 경쟁력을 갖춘 전문 회사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또 핵심 부서를 또 빼내고 기업 가치를 조정하고 그럼 뭔가 또 여기가 현대차가 지금 순환 출자를 비롯해서 아직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오해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저는 이번 건에서 조금 느껴지는 부분은 와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뭐 특정하게 뭐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세요.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이 과거의 방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면은 글로비스 주가는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주들을 무시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대주주한테 무리하게 해서라도 하려 그런 회사라면은 그냥 거의 모든 계열사 주가가 다 같이 폭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정말 그 지배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생각을 하잖아요. 지배구조 개편은 항상 저희 취재 원칙 중에 하나가 네. 대주주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일단 대주주가 뭔가 잘못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취재를 시작하면은 네. 얘기가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실제로 이 분할 뭐 합병 이런 건 분할 합병 뭐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예. 그럼 어차피 제로섬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갈릴 뿐이에요. 그런데 대주주가 그걸 주도적으로 했으면 우리는 분석 안 해보고 그냥 이건 우리가 불리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한테 갖고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올라타는 경향들을 좀 보였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ESG에 대한 의식,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그러면 대주주가 이익이 되는 쪽에 내가 붙어서 돈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거보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해도 잘 돈 먹는 게 별로 없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뭔가 개편을 하려고 그러는 대주주가 있는 회사라면은 네. 아예 그냥 매도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이전에도 좀 뭐 물적 분할을 비롯해서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소액 주주들이 표대결을 했을 때 이기기 힘들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소액 주주들이 어떤 그 온라인 환경, 모바일 환경 아니면 이렇게 3%를 같이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게 결집이 됐을 때 이게 단순히 표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규제가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주주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제가 취재할 때 틀려야만 일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대주주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더 많은데 뭐라고 했을 때 앞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거는 정말 그냥 모듈 그 노무적인 관리치 좀 개선을 하려고 했던 건데도 그동안에 있던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다 도입을 해서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게 뭐 저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뭔가 안을 만들었을 때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아예 접어야 되는다는 것을 이번에 그 사건이 보여준 것 같아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네. 이 부분이 대주주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개별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 이 대기업 집단이 저 계열사를 도와줘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대주주가 지분을 비싸게 팔게 해줄 거야. 네. 라는 그 인식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돈 버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주 매출이 뭐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광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아, 돈을 못 버는 회사인데 모델요? 아, 거기서 뭐 개가 뭐 뛰어다니고 뭐 덤블링하고 뭐 이런 게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회사를 좀 리스크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회사 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 대주주가 자기 돈을 넣어서 정말 책임지고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저게 분명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주식을 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진정성 있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나 가지고 잘 안 될 때 현대차 계열에 있는 일종의 좀 약간 우량한 회사들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거기다 붙여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 또 상장을 시킨다. 그럼 거기서 정혜선 회장도 엑시스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노출돼 있는 회사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을 얘기할 때 우리가 또 대주주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부분을 항상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저는 아 사람들이 모비 쓰고 뭐고 다 내리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모비스를 중심으로 다른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즉 모비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그냥 정 부회장님입니까? 예, 지금 회장입니다. 자, 정의선 회장님이에요. 예.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고 그 기업 가치를 키우고 나머지는 다 싸게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정말 강력한 주식이죠.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 그룹 주식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자기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거는 잠깐 이제 붙일 때만 떨구면 되는 거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합병하고 붙일 때만 떨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팔 주식이고 이쪽은 안 팔 주식이니까 그, 잠깐 좀 예, 떨어져도 된다. 그런 거죠. 그랬다가 붙이고 다시 뭐 하면 되는 거니까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큰 뉴스는 없었군요. 그러니까 아, 노무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목적을 뭐 0.001이라도 없이 한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적합할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뷰가 있겠지만 이 노무적인 송사 위험이 굉장히 모가지까지 차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불법 파견 이슈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으로 보는 게 비중이 높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회사를 세우는 게 아마도 네. 나중에 구조조정하기가 더 쉽기는 할 거예요. 그 도급 일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계속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필요할 경우에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도급 계약만 해지하면 도급 회사는 그냥 적자 나는 회사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데 본사에 합쳐버리면 구조조정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게 현행 노동법이라서 아마 그래서 분사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굳이 설명하자면. 근데 뭐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편입이 됐을 때 여기가 그 도급 계약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현대모비스의 정직원이 되는 것보다는 근로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네. 도급 계약으로 있는 것보다는 현대계열 아, 훨씬 더 나아지는 건 맞을 예. 것 같아요. 물론 그 뭐 바라기로는 모든 사람의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지금 이 개선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자회사 모회사 동시 상장은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였고 아무도 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지금 SK, LG, 뭐 지주회사로 바꾼 모든 회사들이 같은 회사를 자회사 모회사로 분리하고 동시 상장해서 하나는 지주사 되고 하나는 사업회사 된 거잖아요.
근데 꼭 그거 아니더라도 네. 뭐 삼성 중공업 따로 상장돼 있고 전자 따로 상장돼 있고 생명 따로 상장돼 있고 화재 따로 그러니까 계열사 따로 상장돼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이 지배 구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도 저평가되는 부분들은 꼭 기업 가치라는 게 이론상의 가치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서 이 네. 지배구조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주가 하락폭도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전기차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 느낌에는 그 천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보조금이. 예. 야, 그럼 천만 원 더 주고 나는 기아에서 만든 전기차를 살래 하는 미국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팔리는 거죠. 경쟁 차종이 이제 머스탱, 그러니까 포드에서 만든 마하이 같은 경우가 네. 일종의 좀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하이가 그 아이오닉 5보다는 500만 원 정도 비싸요. 근데 이거를 그 천만 원이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은 마하이가 오히려 한 500만 원 정도 더 싸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반기까지의 어떤 점유율이 테슬라 제외하고 현대차가 2등 정도 했어요. 올해 상반기 한 4만 대 정도 팔았고 이번에 올해 오늘도 뭐 미국에서 무슨 좋은 차 상도 받고 막 그랬는데 네. 그 아무리 그래도 그 천만 원을 더 받으면 네. 팔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프로모션을 좀 해서 지금 인센티브가 역사상 최저치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럼 약간은 좀 무리해서 천만 원을 어떻게 보조를 해서라도 좀 단기를 버틸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긴 하는데 네. 물론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안 그래도 전기차는 배터리가 비싸갖고 마진이 굉장히 박해요. 근데 여기다가 천만 원을 더 뺀다. 아, 거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마진이 날 것 같은데요. 천만 원을 더. 그렇다고 붙여요. 미국에서 당장 만들 방법도 없죠. 아직 공장 안 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그 GV70 같은 전기차 몇 개를 좀 그 안에서 지금 있는 공장 안에서 라인을 조금 변경해서 만들 계획은 좀 있어요. 미국에서? 예. 예. 근데 제일 주력하는 차종이 그 아이오닉 5하고 EV6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GV70 이런 건 좀 비싸거든요. 차 값이. 그러니까 그걸로 시장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좀 그래도 뭔가 좀 방법이 있냐. 아직은 검토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중에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 그래도 이제 혼류 생산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거를 좀 조절을 해 가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래도 거기다 막 부품 물류부터 해 가지고 이런 거를 또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거기까지 딱 생각하고 다들 이제 뇌가 멈춘 거죠. 야, 이건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뭐 로비를 하든 아니면은 그 좀 아 그럼 아, 그럼 우리 13조 그 투자 못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좀 압박을 하든 아니면 그쪽에 이제 그 엘레바마라든지 조지아주의 주지사들이 좀 그 얘기를 좀 하든 이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건 이렇게는 우리 장사 못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20만 대 규정이라든지 중국 그 배터리 부품 규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꼭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지급한다. 이것만 이번에 발효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M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만 대가 넘어가서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번에 규정이 풀렸어요. 20만 대 이상도 주기로 했는데 그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이 돼요. 예.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어쨌든 GM이랑 테슬라는 못 받거든요. 예. 그럼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이제 그것만 좀 발효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 부품의 40%, 50%, 60% 이것도 부품의 가격 문제인지 킬로그램 문제인지 개수 문제인지 이것들도 지금 다들 그냥 영어 단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라 아직 불명확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데 네. 가장 단기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거는 중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아니면 안 준다. 그리고 그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에 현대차가 없더라. 지금 이거가 이제 제일 확정적이고 제일 와닿는 오늘 아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계약을 미리 한 건 된다. 저도 별걸 다 그냥 알아봤는데 그 우리가 백오더라고 하거든요. 그 예. 미리 주문 예. 넣어놓으면 예. 1년 있다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예. 네. 그러면은 계약을 미리 해놓은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도 시점이 아니라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혹시 그 백오더가 많으니까 한 지금 주문해도 한 1년 있다 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은 보조금 걱정 없이 좀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도 그 내용을 좀 꼼꼼하게 그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5% 이상 그 구속력 있는 계약금이 좀 걸려 있었다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환불 불가능한. 네. 근데 그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내면 네. 그 걸어 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 안 살래요. 그럼 10만 원 돌려 주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으면은 그것도 그 실질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빠져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빠져나갈 방법 하나 알려 드릴 게 전해 주세요. 예. 미국에다가 현대자동차 뭐 뭐든 회사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있잖아요. 뭐 뭐든 간에. 그리고 일단 그 회사한테 전기차를 다 팔아요. 한 10만 대 정도 뭐 20만 대 정도 계약을 다 해요. 예. 계약금도 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나서 나 그 보조금 받고 그 회사 일단 팔고 아. 네. 그 이미 근데 법이 시행이 됐어요. 시행됐어요? 예. 아 이 이든영 사인하고서 그날 밤에 바로 시행됐어요. 아. 아, 천하의 이프로님도 못 빠져나가셨군요. 네, 이미 된 법은 뭐 할 수 없죠 뭐. 그럼 법도 못 바꾸겠네요. 세부 규정을 바꿀 수는 있죠. 아직 법은 나왔는데 규정까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럼 이미 계약은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약해서는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레귤레이션에서는 그런데 그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우리나라 산업부도 그쪽에 미국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루트에서 또 이 부분 레귤레이션 정해지는 부분에서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큰일입니다. 예, 3프로 TV의 권순우 취재팀장,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그룹에 대한 이야기 업데이트 속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의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 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제가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아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